이상한 소리. 인적 없는 이곳에 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좁은 틈새로 세상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백구.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동조차 불편한 듯 내내 엎드려 있던 녀석은 쉴 새 없이 기침을 토해냅니다. 좁은 카센터에 종일 갇혀 지낸 탓일까요? 밤만 되면 죽을 기세로 싸워대는 백구들. 이빨까지 드러내며 공격성을 보이지만 사실 둘은 부자지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백구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인 되세요? 아니요, 그냥 주인은 아니고. 네네네. 그냥 좀 방치돼 있어서. 아. 그냥 좀 돌봐주는 거. 아, 그러세요? 네네. 방치돼 있는 백구들이 안타까워 몇 달째 밥을 챙겨주고 있다는 이유. 고마운 손길 덕분에 그나마 백구들 밥은 굶지 않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주인은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2주 있다가 장사하는 줄 알고 기다렸지. 그랬더니 또 7월 뭐 한 이거 띄고 또 한참 있더니 또 7월 며칠로 붙여놨어요. 그 후로도 계속 카센터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주인분이 지금 내 출혈로 쓰러져갖고 내 수술도 하고. 무엇보다 넉 달째 방치돼 있는 개들의 상태가 심각한 상황. 관할 시청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진행했는데요. 아이고, 많이 부었네. 괜찮아요. 뼈는 확인은 이 상태로 힘들어요. 네, 이거는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든가. 검진 결과 다리에 염증이 심한 아빠 뱉고 치료가 시급.